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설 연휴로 인해 동영상이 고갈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지난 영상을 찾아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작년 11월쯤 영상일 거예요. 그때 참 한참 바빴었는데. 지난번에도 몇번 올라왔던 블럭 내리기인데요. 축조 블럭이라고 하기도 하고, 축대 블럭, 호환 블럭, 보강토 블럭, 부르는 이름도 가지가지네요. 저 블록 하나에 400kg라니까 보통 한번뜰때 6개씩 뜹니다. 약 2.4톤 정도 되죠. 4, 6, 24. 맨첫 번째 끄는 3개만 뜹니다. 그래갖고 3, 4, 12. 약 1.2톤이니까 가볍네요, 이거는. 400kg면은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무게는 아니잖아요. 그쵸? 제가 지게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볍다는 거죠. 현재 영상은 지게체 캐빈의 헤드에다 붙여놓고 촬영 중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 헤드캠이라 그러면 되나요? 뭐 이름 붙이기 나름이니까요. 뭐 정해져 있는 것도 없고. 저는 편의상 헤드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블록이 어떻게 보면 쉽게 넘어갈 것 같으면서도 잘안 넘어가더라고요. 웬만해서 넘어가지가 않아요. 무게가 묵직하다 보니까. 사실 400kg면 상당히 무거운 거예요. 지금 이 도로는 자유로 아랫길이라 그래갖고 조그만 소로랍니다. 약 그게 한 5, 6년 전만 해도 이렇게 차가 많이 다닌 것 같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차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서울에서 출근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몰려 들어옵니다. 자유로 타고 오다 보면은 김포대교 건너는 길 지나다 보면은 바로 오른쪽으로 심평아이시라고 내려오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이에요, 바로 여기가. 여기 처음 공사 시작했을 때이 자재가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도착했었는데, 한차 내리는데 거의 1시간이 걸렸어요. 이렇게 발한번 꽂으려고 해도 차가 밀려 있어갖고, 아, 고생 많이 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차가 별로 안 다닐 때는 한차 내리는데 길어야 30분이고 보통 20분 정도면 내려버립니다. 지게차 작업은 그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이 넓은 운동장에서 그냥 내리는 것 같으면 뭐 20분도 안 걸릴 일이고, 그나마 이거는 내려서 운반하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걸리는 거예요. 제가 하차해서 저 앞에서 갖다 놓으면은 굴삭기로 쌓고 있는데, 그 쌓는 속도가 또 엄청 빨라요. 하차하는 곳이 조금 멀거나 차가 많이 와갖고 조금만 버벅대면은 벌써 6개 다 쓰고 없죠. 하긴 이런 작업은 처음에 수평 수직만 잘 맞춰놓고 처음 기준만 딱 잡아놓으면은 쌓는 건 수식간일 것 같아요. 처음 자재 하차할 때는 이렇게 왼쪽에 잡석가는 부분만큼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좁은 데서 하차를 하려니까 하차할 공간도 마땅치가 않았었죠. 자, 이제 빨리빨리 돌려보겠습니다. 약 9분짜리 영상이니까 깝깝하신 분은 그냥 끝까지 한 번에 스킵하셔도 돼요. 앞으로는 그 동영상 패턴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쓸데없는 부분만 편집해버리고, 풀 영상을 좀 빠르게 돌려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거고, 필요 없으신 분은 지루하거나 이런 분들은 빨리빨리 스킵해서 뒤로 넘길 수 있도록. 그냥 제 의미대로 막 잘라버리니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죠. 편집은 말 그대로 제 독단 아닙니까? 너무 독단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해서는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잘라버렸는데 제 동영상을 봐주시는 분 중에서는 그게 다 보고 싶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지금까지는 패턴이 처음 시작 부분과 그 마지막 부분을 위주로 하고 중간 부분은 거의 가감이 잘라버렸었죠. 이제 보시는 분이 스스로 그냥 넘겨버리시면 돼요. 보기 싫으면은. 그럼 뭐 틀어놓고선 제 말씀 듣고 계셔도 뭐 잠이 살살 오는 게 나쁘진 않잖아요. 자, 말이 400kg지 저거 한 개 400kg라는 게 작은 무게가 아니죠. 대형 오토바이가 400km 정도 나가나요? 할리 데이비스 같은 게. 근데 이 지게차 하시는 분 중에서 이거 축조불로 내리기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하도 많이 내리다 보니까 이거 되게 좋아해요. 이런 자재 같은 게. 지금 이거 하차해서 갖다 내려놓을 때 바닥에 지게바를 고여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나마 이게 빨리 끝나는 건데 이게 고인목 안 받치고 그냥 지게바를 빼는 경우가 있어요. 밑에 고인목을 안 고여주고 지게바를 강제로 빼다 보면은 이 블록이 제자리에 있질 않겠죠? 그러다 보면 바닥이 안 좋을 경우는 얘가 쓰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지게바과 블록이 닿는 부분은 여기저기 깨지기도 하고 아주 개판 5분면 되는 거죠. 지금 아주 그래도 이쁘게 내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이 도로가 이렇게 한가한 도로였어요. 아마 최근에 이쪽으로 출근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출근 시간에 저 끝에서부터 차가 이렇게 밀려 있어요. 엄청 많이 내려옵니다 진짜로. 서울 쪽에서 이쪽 그 일산 쪽으로 출근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가 봐요. 물론 자유로에서 서울 쪽 보면 또 엄청나죠. 그냥 뭐 좀 늦으면 행주대교부터 막히니까요. 이 영업용 지게차 하면서 가장 좋은 게 제가 그 재택근무식으로 집 근처에서 할 수 있다는 거, 즉 출퇴근이 별로 없으니까 그게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커다란 현장을 쫓아다니지 않는 한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몸이 편하면 돈이 적고 돈이 많으면은 몸이 힘들고 둘 중에 하나 선택은 개개인이 하는 거겠죠. 돈 없이 편히 살 것인가 돈 많이 힘들게 살 것인가 이게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돈도 많고 몸도 편하고 그런 거 없을까요? 물론 그런 거 있어도 뭐 안 가르쳐 주겠죠? 열심히 성실히 일 전화 오면 가서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살든지 간에 마지막은 다 똑같습니다. 뭐 편하게 살 것인지 죽도록 살 것인지 풍부하게 살 것인지 부족하게 살 것인지 마지막은 다 똑같아요. 좁은 곳에서 하차를 하든 넓은 곳에서 하차를 하든 자 마지막 바레트는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무사고 사인지에 사인 받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이 최고라고 할 수 있죠. 2019년 여러분 모두도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